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신을 억누르고 참는 게 별로 안 좋은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보면 성격이 좀 되바라지고 사람들한테 그냥 대놓고 얘기하고 아니면 그냥 이 회사 별로면 막 굳이 싸우려고 안 하고 그냥 딴 데 가버리고 근데 막 나갈 때 막 배신감 느끼고 그러더라.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막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약간 처음엔 내가 사이코패스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 약간 좀 사람들에게 공감 능력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인간미가 없지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어 어렸을 때는. 왜냐면 좀 그 인간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있어. 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잘 안 된다 뭐 큰일 난다 하는데, 근데 웃긴 거 나는 되게 실용주의적인 사람이거든. 내가 약간 실리 추구를 좀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뭔가 내가 가르치면 얘네들이 고연봉으로 가야 돼 이런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라서 그런지 어차피 나는 회사는 당신이랑 친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냥 일하려고 온 거고 돈 벌려고 온 거고 뭐 그냥 내 사정에 의해서 온 거지 뭐 그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일한다고 해서 내가 당신의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포지션적으로는 내가 아랫사람이 맞지만 내가 이제 모든 면에서 니보다 뭐 못하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젊은 사람의 젊은 감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 그래서 나도 뭐 예를 들면 내가 잘 못하는 그런 뭐 젊은 사람들이 가진 감각들, 뭐 20대 친구들이나 10대 친구들이 가진 감각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나이를 좀 더 먹고 창업하는 것보다 젊었을 때 그런 젊은 감각으로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찾는 거는 오히려 10대, 20대가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런 걸 인정을 한단 말이야. 왜 그런 것처럼 회사도 그런 게 필요한데 무조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좀 약간 동아시아 문화가 좀 자기를 절제하고 참는 문화가 되게 강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의 원인이 어렸을 때 어떤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이런 박사님이 있어요. 몸이 아니라고 말할 때라는 책의 저자분인데, 이렇게 이분이 말하는 원인이 우울증의 원인이 부모와 붙어있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그 커서도 우울증이 많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그래요. 아이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현대사회 교육은 이제 부모의 바람으로 인해 모든 걸 억압하고 부모가 만드는 모든 걸 해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 예를 들면 서양의 부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한테 몇 시까지 그 학교 가야 돼 라고 알려주고 네가 못 일어나면 네 책임 이렇게 그냥 해버린다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다 깨워주고 밥 먹여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좀 되게 수동적으로 변한 거지.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깨워줬던, 그러니까 중고딩 때는 무조건 내가 알아서 일어났고, 네, 깨워졌는데 초등학교 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부모님이 그렇게 깨워주지 않아도 잘해야 되는 게 엄마가 새벽에 물건을 떼러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게를 하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일어나고 알아서 뭔가 하는 게 되게 익숙했어. 그러니까 난 내가 학원 갈 때도 엄마가 알아보고 어디 가라고 한 적은 없고, 나는 거의 내가 내 친구가 다니는 거 같이 가보고 여기 되게 좋다 하면은 엄마 나 저기 다니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니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딱 부러졌어. 그러니까 그게 그 아빠도 바빴고 엄마도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인생을 좀 선택을 한 것 같아. 그 어느 정도 뭐 타고난 뭐 똑똑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난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더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을 교육할 때도 그런 민사고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 민족사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 옆에 친구들이 다 열심히 하니까 이제 영향을 잘 받을 수밖에 없거든. 주변에 개차반들만 있으면 다 개차반밖에 안 되는 거고 내가 그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양아치들 옆에만 있으면 맨날 생각하는 게 딱 양아치 사고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주변에 뭔가 진취적이고 노력하고 그런 거를 되게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선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팀노바는 갈라파고스 마냥 진짜 이 안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밖에 안 모아놓고 그런 친구들 아니면 여기서 버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엘리트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지. 심지어 선배들 다 잘 나가지 엄청 돈 잘 벌지 이런 친구들이 많아지고 지금 팀노바가 10년 가까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또 스물스물 한 명씩 나오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는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지금 믿어 의심치가 않은 게, 애초에 습관 자체를 바꿔놓거든. 2년 동안 저런 수동적인 습관을 다 바꿔버렸거든. 난 수동적인 애들 별로 안 좋아해요. 네가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해, 이런 스타일이지. 무슨 뭐 어디서 다 떠먹여주고 뭐 웃기고 있어, 어린애도 아니고. 근데 아직 마인드는 어린 사람들이 많다니까, 내 이렇게 보면. 그래서 다 모든 거를 떠먹여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항상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해요. 그래서 설명해줄 때도 이 사람이 혼자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거는 절대 안 도와줘요. 우리는 그거 그 코칭해주는 그 파트장님들이나 어떤 뭐 멘토분들한테도 절대 그거 터치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우리의 기본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 전문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의 20대들이 150만 명 정도가 일을 안 하고 모든 걸 포기하게 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내가 나름대로 부모님 의식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내가 적응을 못하는 되게 낙오자가 된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뭐한테 뭐에 기댈 게 있으면 기댈 언덕이 없어야 돼. 한번 그냥 밑바닥까지 치고 와야 사람이 좀 좋은데, 어렸을 때부터 그게 습관이 안 되니까 얼마나 멘탈이 약하겠어. 밑바닥까지 안 가봤으니까 더 최악이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나이가 들고 썩어 들어가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되게 멋스럽지 않은, 멋있지 않은 그 40대 50대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건 본인이에요. 왜냐면 나는 내가 40대 50대가 되면 재산도 좀 있고 집도 하나 있고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게 쉽겠냐고. 절대 어렵지. 나도 힘든데, 힘들어 뒤질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참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는 게, 인간이 면역력이 참 좋거든. 그래서 나이가 좀 먹어도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뭐라도 해보면, 어차피 막장이잖아, 막장 인생. 그리고 그렇게라도 해보면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항상 더 오케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너무 자기 욕구를 억압하면서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같은 데서 똥글 싸지르면서 이상하게 표출하기보단 현실에서 저처럼 그냥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회사 갔을 때 상사가 너무 꼰대야. 그러면 MZ처럼 옮겨요. 근데 뭐 꼰대들도 보면은 다 이유가 있긴 하거든,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보통 인간은 상대방이 좀 못하면 좆밥 취급을 하는 게 있어. 그래서 남자들 피지컬 얘기 나오잖아. 운동해야 된다고 하는 게, 좀 운동을 해서 몸이 좀 좋으면 사람들이 좀 덜 건드리거든. 시비 덜 털고 막 그런 건 좀 확실히 있고, 제가 덩치가 있을 때랑 되게 말랐을 때가 확실히 좀 대하는 게 차이가 좀 있고. 그러니까 좀 만만하게 생기긴 했거든요, 제가. 근데 그 처음에 첫인상에 제가 처음 본 사람한테 되게 친절한데, 아, 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선을 넘어버리면 내가 그때부터 그 표정 싹 갈아엎고 되게 말 되게 싸가지없게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잘해주대. 참 웃겨, 세상이, 그쵸?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강해지는 게 제일 좋아요, 좆밥 지금 안 당하려면. 특히나 남자들은 그게 더 심할 거고, 제 영상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자인데, 여자들도 마찬가지. 요즘은 워낙에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맞벌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자분들이 더 인기가 많대. 그러니까 평범한 남자들이 만났을 때. 근데 그러면 선택권이 넓어지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남성우월주의가 좀 더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남성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의 풍조, 가족의 풍조가 되게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전업주부 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걸 그렇게 선호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딩크족도 많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성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잘 쓰면 되지. 그래서 난 여기서 약한 여자애들이 막 징징대거나 막 이러면 되게 싫어해. 그래서 막 진짜 대놓고 진짜 존나 뭐라고 해. 여성이 약해? 타이핑하기 힘드니? 내가 이래. 네 손가락은 남자 손가락과 달라서 힘들어? 어차피 머리 쓰고 하던 건데, 어? 똑같지. 그리고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였어.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여성이 코딩을 못한다는 게 말이 돼? 내가 하고 되게 뭐라고 되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애들이 거의 없기는 한데, 애초에 제 성향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어. 존나 약아가지고 내가 막 눈물 흘려서 먹힐 만한 상대한테 눈물 흘리지. 내가 이렇게 살면서 여자 개발자들 눈물 흘리는 적이 몇 번 있었어.
근데 이제 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신입인데 여자애는 놀고 남자애는 안 울잖아. 그러면은 이제 남자애들도 가끔 우는 경우 있긴 해요. 근데 그럴 때 되게 뭐라고 한번 하면 아, 이 새끼는 이렇게 울어가지고 먹히는 상대가 아니다 해서 그다음부터 안 울어. 그런 경험이 몇번 있어요. 그래서 되게 냉정하게 봐야 돼.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눈물 흘려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약하게 가는 게 장기적으로 안 좋아요. 왜냐면 팀장도 돼야 되지. 그리고 또 나중에 CTO도 돼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봐. 그 내가 실제로 되게 존경하는 CEO 중에 리사수, 이런 리사수는 막 존경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도 보면 되게 씩씩하고, 메르켈 같이 어떤 좀 여성인데도 되게 리더로 이제 가는 사람들은 되게 씩씩해. 그렇게 막 울고 막 그런 스타일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멋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존경심이 막 뿜뿜 이렇게 생기더라고. 남자든 여자든 좀 씩씩하게 리더답게 가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저런 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감성도 되게 약하고, 어렸을 때 억압 이런 게 되게 문제가 생기잖아. 그럼 나이 먹고는 억압할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감정들을 어느 정도 솔직하게 표출하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면 말하고. 요새 MZ 세대들이 차라리 그런 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오히려 MZ가 내가 도부류인 것 같아. 그렇게 그냥 개념 없이 막 떠드는 사람들이 차라리 나은데, 그런 것조차도 없이 그냥 포기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 그럴 거면 차라리 요즘 MZ처럼 좀 단호하게 하고, 대신에 실력 있고 단호하면 괜찮거든. 근데 요즘 MZ들이 욕처먹는 게 실력도 없고 지가 그럴 상황이 아닌데 되게 개념 없게 행동해서 문제인 거거든. 이기주의거든. 근데 실력 있고 그렇게 행동하면 어느 정도 자기가 책임을 질 여력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 나도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누군 다른 개발자를 존나 무시해. 그러면은 무시했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모르겠는데 내가 그 회사 팀장이거나 그래서 줘봐 내가 다 할게. 그러면서 난 그냥 하거든. 성격이 그래. 그러니까 되게 재수 없는데 회사에서는 나를 까기가 힘들어. 왜? 난 실리 추구를 하거든. 그래서 회사에 있을 때도 내가 진짜 일 많이 해줬어. 나는 막 존나 일 처리 못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했을 때 저거 한 시간도 안 걸려서 하는 거거든. 그냥 주라고 그냥 해주는 거야. 왜냐면 3일 4일 동안 끙끙대면서 뭐 와가지고 자꾸 질문을 계속 하는데 존나 피곤한 거야. 그래서 아 그냥 줘보라고 해서 줬어. 그리고 원리를 설명해줬어.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훨씬 편한데, 근데 그렇게 도와줘도 나중에 고마워하진 않더라. 지 기분상해죄가 있어서, 인간은 기분상해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들어오면은 또 칭찬 요만큼 많이 할 거를 요만큼밖에 안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을 하더라고. 근데 회사 생활에서 그런 게 제일 좀 되게 징그러웠어.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되는 그 작은 곳에서 실력이 딸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돋보일라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실력이 좋으면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여기서 잘려봤자 뭐 잘린 적도 없지만 다들 왜 나가냐고 배신감 느끼는 경우만 항상 있었고, 나는 내가 네가 별로니까 내가 나가지. 난 항상 이런 마인드지만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안 생기고 나갈 때마다 되게 아쉬워했어 사람들이. 특히나 임원들이. 그런 게 제일 편하고, 내가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나갔지 항상. 여기는요, 제가 이 정도 기여를 했는데 이 정도 연봉밖에 안 줘서 일단 싫고, 저 사람이 나랑 연봉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게 너무 짜증나고, 그래서 저는 다른 데 얼마로 이직합니다. 대놓고 되게 얘기를 했어. 이런 거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하잖아 사람들이. 그럼 묻지 말든가 왜 나가냐고. 근데 난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 내가 아쉬울 게 없거든. 내 행동이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그럼 묻지 말든가. 난 이래. 그래서 예전부터 커뮤니티에서 뭔 지랄하고 뭐 얘기를 해도 신경 났었던 게, 내 고객인 학생들이 만족한다는데 지가 뭔 상관이야. 그 사실 그렇잖아. 그다 질투지 뭐. 근데 난 그런 거 되게 많이 받고 그런데 적이 되게 많을 것 같고 이상해 보이잖아요. 근데 양희은 아줌마가 그랬다니까. 어차피 인생이란 건 나를 이해해주는 한두 사람 그냥 붙잡고 사는 거라고. 나는 근데 예전부터 그렇게 막 친구에 그렇게 끔찍한 성격이 아니라서 그 한두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나는 그래도 난 괜찮더라고. 어차피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니까. 오히려 내 고객인 학생들이 만족스러워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거고, 그런 거지.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행복해야지. 무슨 나랑 먼 사람들이 행복해봤자 뭐 알바야 사실. 내가 잘 살아야지. 그리고 경쟁에서 다 이겨내야 돼. 그래서 요즘 마인드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면 결국 여러분들 욕구 표출이 못 되고 남한테 맞춰주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나처럼 그냥 또라이, 나는 또라이다 이러면서 그냥 살아. 그게 훨씬 좋아요. 저 또라이 똘끼 부려가지고 잘 되면, 저처럼 잘 학생들 잘 가르치고 막 자기 업무 성과 잘 나면은 땡큐잖아.
그렇게 해서 성과 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나막 코딩할 때 팀장님한테 그랬다니까. 아, 진짜 급한 일 아니면 메일 주시라고 막 이랬다니까, 너. 메일로 보내달라고.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나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 언제까지 하려며. 근데 나는 나만의 사이클이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급한 얘기는 아니셨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메일로 보내달라는 제 부탁 하나도 못 들어주시냐고. 내가 하루에 보면, 이거 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몰입 상태에 빠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 옛날부터 난 황록문 씨의 그 몰입이란 책을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그걸 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팀장이 나보다 지식이 딸리고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막 그런 걸 너무 무식하게 하니까 그런 리더십에 질려가지고 그 회사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럴 때 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내가 하는 표현을 열심히 하면은 문제가 안 생겨. 내가 어떤 짓을 하든 나 싫어할 사람은 나 싫어해요. 그래서 알 바 아니다 생각하고 사는 게 훨씬 나아. 나 좋아, 막 나 싫어하는 사람은 편으로 만들고, 뭐 그런 성격 좋은 외향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철저하게 그 사람을 철저하게 배척하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러면서. 그래서 팀로바도 그렇게 욕쳐먹을 때는 더 열심히 했어. 존나 오기로 열심히 했어.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잘 되잖아. 그게 오히려 더 선순환 아닌가요? 내가 그 사람을 해코지해서 복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포인트가 뭐야? 아, 내가 너무 잘해서 고연봉자들을 많이 만드니까 싫은 거잖아. 자기 경쟁자들을 많이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경쟁자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연봉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경쟁자라고 생각을 해? 자기 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하더라고.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이지. 질투하는 애들 특징이 그래요. 막 보면은 얼굴이 못생겨서 좋은 남자 못 만나고, 얼굴이 못생기거나 능력이 딸려서 좋은 여자 못 만나는데, 그 여자를 누군가 뺏어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우월한 사람이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질투가 시작되고. 이게 여자들이 되게 심하거든, 이런 이성관계에 대해서. 남성 같은 경우는 능력에 대해서 그런 게 되게 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 제일 좋은 거는 굳이 그 사람이랑 대립을 해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압도적으로 실력으로 눌러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럴 때 약간 좀 세야지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 맘대로 표출을 못하니까 억압대에서 살면은 우울증 걸리잖아. 그것보다 이게 낫지 않아? 어차피 우울증 걸리면 우울증의 끝은 뭐야? 자살하고 싶어지거든? 그럼 뭐야? 결국에는 그 마인드로 억척같이 사는 게 낫지. 나를 표출하지 못해서 이런 생긴다는 이런 원인을 알았잖아. 그래서 저도 되게 예민하고 어렸을 때 우울증을 좀 걸리고 그랬었어요. 20대 막 초중반에는.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에라이 씨발 내 말대로 산 내 맘대로 살자 이러면서 되게 좋아졌어. 그래서 막 남한테 아부할 필요 없이 그냥 네가 싫어? 오케이 안녕 이렇게 하고. 이성관계도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잖아. 싫어? 오케이 안녕. 근데 이 사람 마음이 이렇게 쉽게 정리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살아버릇하면은 그래도 인생에 후회는 별로 없더라. 내가 조금 불이익 당하더라도. 근데 뭐 다 워렌 버핏처럼 돈 많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 어느 정도 그냥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기 집 있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 정도만 있으면 행복하지. 사실 뭐 푸아그라 못 먹어서, 아 푸아그라도 그렇게 헝가리 가면 비싸진 않더라. 근데 그래도 뭐 푸아그라 못 먹어서 우리가 막 되게 우울하진 않잖아. 아예 절대적 빈곤 아니면 그렇게 우울해지진 않거든. 근데 상대적인 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경쟁에서 이겨버리면 돼. 다 이길 수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억압된 게 너무 많아서 그래.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탓을 하지 마세요. 그 시대에는 그게 정답이었거든. 그런데 지금이라도 선택을 하는 게 똑똑한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고, 그렇게 사는 게 되게 좋아. 제가 암을 한번 걸려보니까, 그때 만약에 이게 되게 심각한 암이었으면, 나는 이제 죽는 거였다고, 암 말기였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딱 해봤다? 꿈속에서 그렇게 한번 그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내가 진짜 되게 심각한 암에 걸린 꿈을 꾼 적이 있었어. 근데 내가 뭘 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제일 좋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 그때 꿈속에서도.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막 일단 내가 암을 한번 극복을 해봐야 되겠다는 막 생각도 막 들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아 내가 참 너무 중요하지 않은 거에 내가 너무 얽매여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한번 해보세요. 막 우울증도 결국에는 억압이 문제인 거잖아. 어떤 감정 표출에 대한, 물론 이제 다른 요인도 있죠. 뭐 이렇게 뭐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거나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렇다는 거죠, 박사님의 얘기는. 그래서 그런 억압이 원인이 된다면 그냥
지금 차라리 히키코모리로 들어가지 말고 졸라 싸워봐요. 한마디도 한번 해보고 별로면 나와버려. 요새 MG처럼 해봐. 그냥 차라리 그게 멘탈은 낫다니까. 그러니까 MG들이 본인들 멘탈은 좋다니까. 그런 개념 없는 MG들이 차라리 그게 나아. 여러분들 입장에서 우울증 환자를 침대 속에서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지금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세상이 진짜 그지 같아. 일본처럼 히키코모리가 많이 늘고 있어. 집 안에만 있어도 사실 먹고 살만 하거든. 나도 원격근무밖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되게 이렇게 피폐해질 때 있어. 그럴 때마다 항상 산책하고 막 그러거든. 햇빛을 좀 받아줘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는 햇볕을 받아줘야 된대. 일어나자마자 가. 그 동네 한 바퀴 돌고 와. 그렇게 해서 그좀 이렇게 햇빛 좀 받아야 이제 비타민 D도 합성이 되고, 그러면 비타민 D가 충분히 합성이 된 사람들은 우울증이 더 적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도 되게 필요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뭐든 한 번씩 조금씩 해봐요. 이 다음 영상은 이제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과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